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좀비입니까? With zombie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엔딩이 상당히 좀 많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엔딩 나올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산티에보 괜찮아요. 통과시켜주고요. 초록색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자. 오스카 신민은 아웃이거든요. 나가! 들어와요. 하! 대놓고 그냥 얼굴 초록색이죠? 나가 임마!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일단은 녹색 피부 아웃! 빠르게 갑니다. 16살, 18살 이하는 백신이라서 괜찮아요. 들어와요. 눈알이 이상하네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죠? 패스! 나가! 도구의 용도를 설명해주세요. 바리케이트. 오케이, 들어오세요. 24명, 통과. 안 돼!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저번 시간보단 잘하죠? 이번에는 연보라랑 초록이랑 동시에 있으면은 아웃이에요. 아, 잠깐만! 아이! 일단은 무기 왜 가지고 계시죠? 오케이, 들어오세요. 무기나 도구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패스. 왜 다르죠? 나가 임마. 나가 외상이 대놓고 있고요. 나 좀비예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네. 이것도 아웃. 지금 변종이잖아요? 나가. 오케이, 스무스해 스무스해. 자, 30일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일단 문에 장착하는 보조 배터리. 레보스카 안 된댔잖아. 나가 나가. 아니 이노센트는 그러면 나가. 아 브레티였어? 거지할배 또 왔네? 근데 약간 이런 뭔가 되게 거지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좋은 걸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생각 그냥 주자. 정부에 엄청 높은 사람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어. 어림없는 소리. 종교나 신, 기도 같은 거는 아웃. 산티에보 아웃. 오케이, 확인. 산티에보. 오스카는 들어오세요. 12명에 점점 빡세진다. 들어와. 네오코스모스인 거 어떻게 알지? 나가. 아 브레티였구나. 네. 들어와요. 안 돼, 다 잡아먹힌다. 레보스카도 아웃이야. 망했다. 자, 15일차. 왔다. 신흥 종교. 이 마녀가 교주일까요? 신세계를 꿈꾸는 네오코스모스의 간부 레베카라고 합니다. 아, 간부군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네. 불쌍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저런 사이비 집단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오코스모스의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서로서로 공유를 해야 확실하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들어와요. 먹는 거. 오스카 사진이 다르네요. 나가. 사진이 다른 이유를 어떻게 물어봐. 자, 네오코스모스의 간부들은 그들만의 높은 수준의 연구로 좀비들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일종의 영웅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생체 조직을 몸에 지니고 좀비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아, 맞네. 네오코스모스 쟤네들 나쁜 집단이 맞아. 스피터는 입소 여부 상관없이 녹색 피를 뱉고 사라진다고? 오케이. 그 도구 어서. 오케이. 로스네어스 왔어도 무기가 정당하면 무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산타 말이야. 철문! 큰일 날 뺐다. 도구. 말 안 한다고? 나가 그러면 마. 나가. 정부에서 좀비들의 사체를 대량으로 한 번에 불태운 결과 수증기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왔다 레베카. 좋은 아침이네요 심사관님. 약속했었잖아요 다시 찾아뵙기로. 돌아가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을 포박해 은거지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네들의 그 냉정한 판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알기나 해? 그 가엾은 사람들은 오고 갈 데도 없이 천천히 죽는단 말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쫓겨난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들을 그런 괴물로 만든 게 바로 당신네들이라고. 알겠어? 결국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가 감염자들을 역겨운 시선으로 내쫓는 것처럼 우리는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우리 네오코스모스의 목적.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길 원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라져라 임포스터. 그게 당신의 대답이군.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럼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지요. 평화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폭력 성향을 띈 군인 쿠데타 일으켰냐 설마?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보안 점검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군비에도 총기를 잘 쓴대요. 나가. 와. 여기 시간이 없는데? 다섯 명. 스피터 아웃. 잠깐만. 인. 오, 두 명. 아웃. 한 명만 더. 한 명. 들어와, 제발! 맞았다! 일부 증상에 대한 백신의 부작용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발견됐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척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베로니아, 따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어? 어디서 살사 오셨어요? 어? 나가. 아, 저게 이제 말 못하는 척 하는 거구나. 27일. 아, 몇 걸음 안 남았다. 레베카라고 했나? 찾아오지 않네.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했었지. 과연 정답이었을까?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에이든. 수고하십니다. 네오코스모스에 관한 정보를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들의 잔당을 찾고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꺼림칙한데. 자, 오늘 심사는 종료됐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어? 어? 아, 설마 브라이언? 뭐지 방금 총선은? 에이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아, 테러 왔나? 여긴 의무대인가? 정말 이제 죽는 줄 알았네. 으차. 어? 심각하게 아프군. 28일 차. 에이든 뭐 하는 거야?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이, 이 정도면 아직 참을만 해. 됐어. 대피소가 위험해질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소탕하긴 했는데 아직 그 최후의 발악이 남은 것 같아요. 28일 차. 도구의 용도요. 나가요. 들어와요. 이노센트는 환영입니다. 들어오세요. 시민인 것 같습니다. 산타 마리아 어스피털. 나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죠? 따로 하신 말씀은요? 다 죽여버리겠다! 나가. 어디 착한 척하고. 자, 29일. 레베카가 모습을 드러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좀비 사태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테러가 있었대. 엘 라미아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더라. 그 정도면 거의 뭐 미사일 폭격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 잔당놈들, 레베카 잔당이 지금 뭔가 큰 거 한 방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브라이언, 각자 정비를 하라고 전해줘.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야겠어. 데이 30.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군. 기분 탓인가?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자, 덤부 다 덤벼. 네오코스모스 간부를 신문한 결과 세력을 넓힌 뒤 세상을 좀비 바이러스로 뒤덮어 감염자들이 차별당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거의 뭐 미친 생각 아닙니까? 역시 걸라대는 게 맞았어, 쟤네들은. 로스 네오네스 어떻게 오셨어요? 도와요. 엘라미아는 걸음이다 무조건. 변종 바이러스 안 되시고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더 깐깐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들어와. 오케이. 산티에보 들어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케이. 아벤턴.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끝인가? 아, 피곤하다. 에이든!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대규모의 좀비 무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 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좀비 때 습격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리, 그들은 대규모의 인원이었다. 설마. 내가 그 마지막에 정보 한 번 안 준 것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4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모두 침착하게 대응해. 아! 잠깐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다. 시간을 버려보려 했지만 그 노력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물것뿐.
아니. 아 잠깐만, 나 지금 마지막에 정보 안 준 거가 그거 원인인 거 같아. 아.